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로트 가수 박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훈씨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팬들의 설렘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채널 A 제작진은 오는 20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강철부대 외전2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예고편에서는 강철부대 멤버들의 훈훈한 미담이 소개되었습니다. 특전사팀의 정태균씨는 팀장 박훈씨에게 감동받았던 일화를 꺼내놓으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250kg짜리 타이어를 뒤집으며 300m를 가야했던 첫 번째 데스매치 때 특전사팀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많이 지친 상황이었는데요. 이럼에도 박훈씨는 숙소에 돌아와서 쉬지 않았습니다. 박훈씨는 촬영장에 있었던 의료진에게 마사지를 배워와 팀원들에게 해줬는데요. 이에 정태균씨는 그때 진짜 힘들었다. 본인도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에게 누우라고 하더니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주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알이 안 배기도록 팀원들을 배려한 것인데요. 모든 힘을 다해 데스매치 때 쏟아부어 본인도 지쳤을 텐데 팀원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것입니다. 당시 박훈씨는 팀원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알지? 나중에 보상받을 거 치킨에 소주 한 잔 사라 라고 너스레를 떨어 털털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훈씨가 동지현씨에게 스피치 특강을 받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9일 방송되는 MBN 개미랑 노는 배짱이에서는 연 4천억 원의 완판을 자랑하는 쇼 호스트 동지현씨가 출연해 일개미 일상부터 배짱이 휴가까지 낱낱이 공개하는데요. 그런 와중 동지현씨가 자신의 남다른 발성 비결을 MC 박훈씨와 김민아씨에게 전수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MC 전현무씨와 장윤정씨는 박훈이 앞으로 수상소감을 말할 일이 많을 것이라 하며 박훈씨를 위한 스피치 특강을 동지현씨에게 즉석으로 요청했는데요. 실제로 SM 스피치 선생님으로 유명했던 동지현씨의 특훈에 MC 박훈씨가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이어 박훈씨를 위한 동지현씨의 스피치 특강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지현씨는 엑소, FX 등 탑 아이돌들도 배운 발성 비법을 그대로 박훈씨에게 전수하는데요. 불타는 열의도 잠시 동지현씨의 속성 강의에 박훈씨가 고성을 외치며 배를 움켜쥐는 모습이 공개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박훈씨가 출연하는 개미랑 노는 배짱이는 오는 19일 밤 11시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훈씨가 한 잔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6일 엠넷 TMI 뉴스는 공식 채널에 매거진 라이브 박훈 한 잔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매거진 라이브 박훈 한 잔의 공개된 영상은 TMI 뉴스 로고가 잡지처럼 만들어진 세트가 눈길을 모았는데요. 세트에는 박훈씨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있고 한 잔의 영어 공명인 원샷이 작게 적혀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실제 잡지 같은 바코드와 All About K-POP 이라는 엠넷 캐치프렌즈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 수트를 입고 황금색 넥타이로 포인트를 준 박훈씨는 반주에 맞춰 춤을 흥겹게 췄는데요. 이어 박훈씨는 자신의 데뷔곡 한 잔의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노래가 신나네요. 아이돌 아닌가요? 더워서 지쳐있을 때 시원하게 들려오는 노래네요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우 김보민씨가 박훈씨의 찐팬이라고 깜짝 고백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커트쇼에서는 PPL 대사관 코너로 꾸며진 가운데 성우 김보민씨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김태균씨는 토요방송 녹음하는 날이 수요일 생방송 끝나고 하는데 수요일 스페셜 DJ가 가수 박훈이었다. 원래 김보민씨가 토요일 녹음 시작해야 들어오는데 오늘은 먼저 들어와 앉아있더라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에 김보민씨는 오늘 박훈씨가 계신 줄 모르고 왔는데 노래를 부르고 계시길래 게스트분이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박훈님이라고 해서 놀랐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작가님이 잠깐 노래 부를 때 들여보내주셨다 라고 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태균씨는 진짜 찐팬인 것 같다 라고 말했고 김보민씨는 박훈 팬카페도 가입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박훈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